hyper-focus my attention. Oh yeah, baby, stop this new dimension. In my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 빈튼이의 문담 패션. Shake it, I'm sticking it to my mouth. Sugar. 안녕하세요, 김수미 씨. 안녕하세요, 문단표사 김수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그냥 바쁘게 아이들 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은 분들이 분주하실 텐데, 그래도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문단표에서 너무 좋은 프로 같다고, 진행 너무 잘하신다고, 내용 너무 좋다고, 우리 김수미 씨 칭찬이 아주 그냥 즐비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라이프랜 이야기도 계속 가나요? 아, 예, 예. 제가 예. 처음에 이제 핑크 포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로 베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거는 이름이 조금 낯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의류의 약간 분위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아, 근데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 에코가 생기는데 괜찮습니까? 자꾸 좀 전화가 끊기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 저한테는... 수미 씨, 네, 예. 제가 잠깐 BGM을 깔고 전화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잘 들리세요? 아, 예, 아까보다 훨씬 더 음질이 좋습니다. 네. 시간이 또 1, 2분 갔으니까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약간 생소한가요? 아, 근데 아마 의류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또 친숙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장을 딱 들어가시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과거에 서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스며들어간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옷인데 저희가 표기할 때는 RRL입니다. RRL. 그러니까 R이 W 있는 거예요. 아, R이 W이군요. RRL. 예, 예. 예. Double RL로 발음을 합니다. Double RL. 예. 네네. 그래서 이제 RRL. 예.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정말 이 브랜드는 그 랄프 로렌의 그 개인적 미학을 완전히 다 담은 그런 개인적 스타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라이프 로렌의 한 라인인가요? 예, 예. 그래서 이 브랜드가 네. 좀 가격대도 높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뭐 핑크 포니 폴로 베어 그러면 폴로 라이프 로렌의 서브라인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매장 안에 네. 있죠. 그런데 이 더블 그러니까 RRL 이 브랜드는 단독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라이프 로렌 폴로인데 폴로 라이프 로렌인데 네. 매장을 단독 매장으로 해서 예, 그래서 선택된 소매 업체에서만 판매를 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 선택된 소매 업체에서만. 네, 네. 그리고 단지 리만 마르크스 백화점에서만 또 독점 판매를 합니다. 예. 오, 굉장히 그 희소성을 강조하고 지켜가는 그 라인인가 보네요. 예, 예, 평범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뉴욕에는 이제 단독 매장이 이제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 아주 독특한 매장, 정말 이렇게 딱 매장을 들어가면 진짜 사람을 매료시키는 이제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브랜드가 탄생 배경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재미있어요. 탄생 배경이. 예. 폴로 라이프 로렌이 이제 아시다시피 1967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 미스터 로렌이 그 콜로라도 주에 있는 어떤 큰 초원을 자신의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초원을 구입? 예, 초원을. 이 초원의 그 규모가 17,000 에이커라고 하는데 제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맨하튼 전체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라고 해요. 그 목장이. 어디보다요? 어디보다? 맨하튼 전체 면적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뭐 한 도시를 산 거네요. 그러면 조원을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거나. 한 동네를 샀네 그냥. 네. 네. 처음부터 이제 구입을 하자마자 바로 네. 목장을 짓습니다. 예, 목장을 짓고 그 뒤에는 뭐 통나무지, 뭐 야외 바베큐, 파티 장소, 그러니까 초원 위에 그런 것들을 자신이 좋아한 것들을 이제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 키우는 목장을 키우면서 말도 같이 키우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목장이 상당히 그 아키텍처 부분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키텍처 잡지에 보면은 간간이 소개가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 랄프 로렌 가족들이 콜로라도는 우리한테 탈출구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하튼 도시에서 살다가 정말 그야말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랄프 로렌은 이거는 나한테 완전히 다른 삶을 주었다. 그러니까 더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자연과 나무와 동물 그리고 큰 하늘을 나는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네. 여기 갇혀서 스트레스로 어떤 작업으로 비즈니스로 해내야 됐던 파트도 충분히 지켜야 됐지만 네. 그것을 힐링하고 리차지하고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곳은 그 초원에서 지낸 삶 때문이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들을 많은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폴로 컨트리, 예, 폴로 컨트리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브랜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명이 됐어요. 더 업그레이드된 나중에 LLR 아니 RRL 이 브랜드로 예 더블 RL로 이제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폴로 컨트리라는 이 브랜드가 그러니까 미국 서부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시골 생활 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옷들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워싱이 아주 많이 된 그런 데님이라든가 면인데 네. 왁스 코팅이 되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외 활동에서도 쉽게 닳지 않는 그런 느낌의 옷을 만들고 또 네이티브 네. 아메리카들이 사용을 했었던 그런 패턴 무늬를 가지고 또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폴로 컨트리를 사실은 서브라벨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제 성장을 하면서 또 그 일종의 팬들이 생기면서 또 랄프 로렌이 자신의 그 미학을 더 이제 개인적 스타일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이 목장의 이름이 더블 RL이었었어요. 더블 RL. 그래서 예. 이 목장의 이름을 본따서 더블 RL 브랜드가 런칭이 됩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랄프 로렌이 가끔 그 보그나 엘르나 이런 패션 매거진에 네. 자신의 그 옷을 협찬해서 그 화보를 모델을 해서 찍는 것들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네, 네. 그러면 정확히 정말 너무 빈티지 같은 그 랄프 로렌의 가죽 자켓이나 네, 뭐 스커트나 네. 뭐 이런 카우보이 부츠나 이런 것들을 입고 멋있게 그 화보를 찍잖아요. 네, 그게 다 이쪽 라인입니다. 예, 더블 라인. 그런 거네. 예, 저도 예. 랄프 로렌의 이렇게 약간 좀 빈티지 쪽이 요번에 나왔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블 RL 라인이었군요. 예, 그래서 199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브랜드는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 목가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콜로라도 목장의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골 그런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더 업그레이드돼서 1800년도 중후반에 이제 골드러쉬가 막 생기면서 광부와 그런 목수들이 막 일을 할 때 입는 옷 차림이라던가 또는 그 남북전쟁과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입었던 군사복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블 알레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서부의 유산을 캡슐화 시켰다 그러나요? 그 매장에 완전히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어디서 지금 어느 매장에서 어떤 때 유행을 타서 만나지는 그런 옷들이나 소품들이 전혀 아니고 네. 항상 그 뭐 웨스턴 부츠부터 시작 그 카우보이 부츠나 그렇죠. 약간 낡아버린 듯한 가죽 자켓이나 뭐 이렇게 다 달아서 반질반질의 예, 예. 그런 블루진이나 약간 이렇게 항상 그쪽 라인을 그렇게 계속 재탄생
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그 라인은 엄선된 빈티지 제품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가격대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또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데님,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데님 자켓이라든지 데님 낡아빠진 그런 데님 바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 목화를 테네시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네시에서 채취한 목화를 일본의 데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오카야마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직조, 직물을 짜서 생지를 만듭니다. 일본으로 가요? 예, 예. 일본의 오카야마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일본 데님, 그러니까 전 세계 데님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거기서는 인디고 염색도 발달이 됐고요. 예전부터 그 직물, 직조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뭐, 리바이스든, 네네. 뭐, 이렇게 셀비지 직물이라는 그 청바지의 중요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모든 것들이 네네. 다 일단 오카야마에서 만들어지고, 이 완성된 생지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와서 옷으로 생산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옷값이 비싼된 이유가 있네요. 운송비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옷값이 치솟으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은 많은 부분이 중국에 가서 이제 오카야마에서 만든 직물이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약간 조금 비용을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만큼 또 대중에게 이제 번창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뭐. 안 비쌀래야 안 비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랄프 로렌도 가끔 이런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위아래 청 스타일이나 아니면 거의 이제 캐주얼을 입는데 벨트만 아주 낡은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벨크로가 그러니까 버클이 뭐 아주 낡은 듯한 녹슨 듯한 느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벨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수작업으로 여기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태껏 그런 것들은 수작업으로. 장인의 한 땀 한 땀이 그 어디서 서려 있는 것처럼 이 RRL 라인은 그야말로 라이프로렌의 그 장인 정신이 그대로 스며 있는 그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힘든 제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멋지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신 거를, 예,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RRL 매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힐링도 됩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요. 맨하탄에도 있어요? 이 매장이? 예, 예. 맨하탄에도 있고요. 제가 한 2, 3년 전에는 맨하셋 쪽에도 그 폴로 라이프로렌 매장이 한 구석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단독 매장으로 항상 유지를 하는데 왜 죄송합니다. 그 매장으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 저도 한번 그러면 근처에 갈 때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상상키 구석에 너무 조금 있다 싶으면 이제 시리로 가서 그대로 아사의 매장을 한번 또 구경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예, 정말 미국 서부의 모든 유산을 예, 다 이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네. 아, 정말 뭐랄까요.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작가처럼 아티스트처럼 그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그 평생을 라이프렌의 그분의 그 업적을 보면 정말 최고의 디자이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예.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미국의 이 정체성이라는 게 이 한 분에 의해서 다 형성이 되지 않았나. 사실은 저는 그런 영감도,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예. 네. 정말 절대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강하게 그 미국이 억제되어 있는 근데 아주 절제되어 있는 그 멋있는 옷의 라인이나 색감이나 디자인들이 그 어떤 화려한 옷들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뒤지지 않고 정말 뛰어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네. 우리 이거 어찌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가나요? 다음 주 제가 이제 서울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방문하는데 예 그 전까지 7월 말까지는 예 계속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가득 빛나게 해주셨네요. 김수민 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